마번호 뭐 같아. 야, B고 C고 F고 Z고 나발이고 가네. 난 그녀 생각 한 머리 아파 죽겠다. 실은 마음을 저런 일 안 잡아가고 이쁜 거 다 얼어 뒤졌나. 이티가 생겼고 눈깔이 툭 튀나갔고 뭐가 이쁜데? 아니 괜히 그래.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지지잖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2년 겨울 한국에 없던 섹시 코미디가 탄생했습니다. 한국판 아메리칸 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극히 한국적인 섹시 코미디 색즉시공. 첫 영화 두사부일체로 데뷔와 동시에 흥행 감독이 된 윤재균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데요. 신인 감독이 만들어낸 거침없는 색드립과 신박한 더러움에 전국이 열광했습니다. 멀티플렉스보다 단일관에서 동시 상영하는 극장이 더 많고 천만 관객 영화가 전무하던 시절에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감독은 확실한 흥행 보증 수표가 됐습니다. 이후 2009년 해운대, 2014년 국제시장으로 쌍천만 감독까지 이뤄냈으니까요. 아, 이 형님은 진짜 한국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확실히 아신다니까?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자, 그럼 2000년대 초반 당시의 저세상 섹시 코미디를 추억하며 색즉시공의 기상천외한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민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놓다 괜찮을까? 아 어렵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첫 장면은 남녀 주인공의 칙칙함과 산뜻함의 대비를 극대화하며 교차편집으로 시작합니다. 사채카 퀸 에어로빅 기대주 은효와 늦깎이 법대생 은식. 이곳은 성균관 대학교의 에어로빅 연습실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당시에 신입생 환영했던 이런 폭탄주가 비일비재했죠. 실제 만들긴 했지만 당연히 진짜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광란의 남자 기숙사 신입생 환영회를 마친 다음날 첫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비주얼. 처음부터 욕하는 관객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입가의 흔적들은 죽과 요구르트를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술이 덜 깼는지 소독 연막을 불이 난 걸로 착각한 은식. 전작 두사부일체 때 연출부 막내였던 김태곤 감독이 학교 다닐 때 선배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설정한 씬이라고 합니다. 김태곤 연출부 막내는 이후 1999 면회와 오빠의 싱글 등의 영화 감독이 됩니다. 앞으로 등장할 개성 넘치는 배우들을 한 번에 소개하는 CG 시퀀스. 수컷 냄새 가득한 남자 기숙사 방. 혈기 넘치는 남학생들이 모이면 이럽니다. 감독이 하숙할 때 친구들과의 추억이라고 하네요. 야, 저 새끼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징그러, 그만 꼬. 야. 당시 이대학이라는 본명으로 출연했던 이시연 배우. 쥐를 실제로 너무 무서워해서 촬영 과정은 힘들었지만 더 리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시연 배우는 이 영화 이후 그 수술을 하고 이제는 여성으로서 색즉시공 2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죠. 내가 나가지 마. 네 오늘 하라고 내를 갔다. 시골에서 온 은식에게 쥐새끼는 그저 장난감일 뿐. 실제 쥐를 섭외했습니다. 감독이 학창시절 야간 자율학습 할 때 반에서 실제 쥐를 먹으려 했던 친구가 생각나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모형 쥐를 만들긴 했는데 도저히 느낌이 안 살아서 창정 형님이 진짜 쥐를 입에 넣겠다는 엄청난 결심을 했습니다. 이 한 컷을 찍는데 서너 시간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며칠 동안 계속 토하고 밥도 못 먹었다고 하네요. 이불을 안 들어갔어? 그나저나 이런 인형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시대를 앞서간 리얼돌의 시초가 아닐까 싶네요. 전작 두사부일체에서 단역으로 영화판에 데뷔한 풋풋한 조달한 배우. 감독의 바로 다음 작품에서 조달한 역으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은식 주변에 날아다니는 파리는 CG입니다. 혈기 왕성한 남학생의 눈길이 꽂히는 곳은 사채과의 또 한 명의 퀸카 김지원. 치마가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아서 대둔근이 부각되도록 앞에서 치마를 당겨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컷을 보면 치마가 헐렁해져 있네요. 이
이번 성진 오빠 파트너가 지원 선배예요? 안 많게도 정연이 한번 대충 읽었다. 은효의 새 친구 경주, 윤경, 현이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신인 배우 신이, 모델 윤시우, 1997년 미스코리아 출신 함소원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형님 느낌 까그 졸라 잘생기네? 누가 봐도 지원 누나 현우 터졌죠? 너무 리얼해서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원이 언니요, 가슴 봤어요? 내가 그냥... 창정 형님만이 해낼 수 있는 이 리얼함. 놀랍게도 임창정 배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야해서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임창정 말고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아서 거의 울다시피 매달려 출연을 부탁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여주는 일단 연기가 되면서 퀸카니까 당연히 예뻐야 하고 특히 울 때 눈망울이 예뻐야 하면서 에어로빅을 빨리 배울 만큼 몸을 잘 써야 했기에 하지원 배우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부끄러움이 많은 하지원 배우 역시 너무 야해서 처음엔 고사했지만 감독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야함의 수위를 살짝 조절해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옷은 좀 보여줘야 했죠. 하지원 배우는 속바지를 입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 청년 은식이 밥을 뿜을 만큼 놀라야 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야, 저 파란 옷 입은 애 누구야? 속옷을 보고 은효에게 반해버린 은식입니다. 아이고, X세대 젊은이들 많이 모였네. 수영장 씨는 강북구 번동에 있던 추억의 놀이동산 드림랜드 수영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미아산거리와 성북역에서 5분 거리예요. 운영이 중단된 후 지금은 북서울 꿈의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수영장 씬인데 날씨가 흐린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 수영 코치라고 하네요. 다음 시간에 형사법 쪽지 시험 친대는데요. 법대생 선배이자 해병대 고참인 최성국 역의 최성국 배우. 이 영화가 성국 형님의 첫 영화 데뷔작입니다. 이게 뭐야? 뭐고 이게? 봅니다. 뜯지 말서 언니 등판에다가 건포도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이게 앞하니까 뒷판이 그럼 나도 헷갈리지. 뭐 이런 일 다 했네. 네가 더 크네 요아. 저 큰 여자 다녀. 여성 서브 작가들과 회의를 많이 해서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여자들의 미드 신경전에 대한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킹카 퀸카 커플의 배드신. 진재영, 정민 배우가 직접 온 몸을 던졌습니다. 배드신 두꼭지를 이어서 20시간 이상을 촬영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청춘의 사랑을 아름답게 담고 싶어 창밖에 비가 온다는 설정도 추가했는데요. 글쎄요, 관객 대부분은 창밖에 비가 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비가 왔었네. 겁나게 이쁘다. 은효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반지. 근데 옛날에 비싼데? 이곳은 압구정 현대백화점입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법학과 학생들이 촬영을 왜 하는 거지? 이 강목은 미리 잘라놓지 않은 실제 좀 가벼운 강목이라고 합니다. 가짜 티가 나지 않게 진짜 강목으로 내려쳤습니다. 차력은 저런 깡이란 말이에요. 차력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은효에게 완전 빠져버리고만 은식. 빛과 어둠처럼 빛나는 여주와 칙칙한 남주.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건 창정 형님이 스스로 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야, 계란 다 먹었어? 계란이 없을 때 갑자기 생각해낸 너무나 참신한 발상. 아, 나 더럽겠네 진짜. 진짜 똑같네? 충분히 똑같대. 단백질. 감독이 하숙할 때 축산과 다니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성분이 비슷하다고 진짜 실험을 해보는 충격적인 장면을 본 기억을 토대로 이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아, 남자들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옷부터 벗습니다. 임창정 형은 특이하게 바지를 먼저 벗네요. 옛날 500원짜리 지폐가 그려진 팬티 역시 임창정 배우가 동대문에서 직접 사와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나 먹는다. 이거 먹지 마. 지각 들었어. 내 자식도 들었다. 후라이도 들었구만. 계란 후라이. 아니 그걸 왜 먹... 역시나 감독이 하숙할 때 후배가 놀러와서 쥐약 바른 햄버거를 먹고 병원에 실려갔던 경험을 토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샌드위치 맛있어. 감독님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기숙사 내부와 복도, 계단까지 전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 각도로 담기 위해 댕깡을 해가며 촬영했습니다. 댕깡은 카메라 앵글을 자유롭게 잡기 위해 세트 벽을 잘라내는 것을 뜻하는 영화판 전문 용어입니다. 본격 최초의 리얼돌 시연 장면을 목격해버린 은식. 성국 형님 이때 공사도 안 하고 진짜 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 나오면 안 될 것이 보여 CG로 지워야 했다고 하네요. 털 빠지는 거 봐. 비껴봐 이승식아. 털 봐 털. 진짜 있는 힘껏 겁나 세게 때렸습니다. 이 와중에 이불 속으로 쓱 숨는 성국 형님의 디테일. 이 장면 역시 못 보고 넘어간 사람이 많죠. 역시 개그맨 표정이 진짜 지대로인데. 인천 동산고 3학년 재학 당시 기쁜 우리 토요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게 된 방송인 남창희, 별에서 온 그대, 야인시대, 미스터 션샤인 등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나쁘지 않은 연기를 보여줬죠. 이 씨는 세트를 만들지 못하고 진짜 지하철을 타고 계속 돌면서 촬영했습니다. 승객이 많아지면 잠깐 멈췄다가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찍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에로 영화 찍는 줄 알고 승객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방금 위세척을 해서 속이 좋지 않죠? 좋아? 화끈하게 한번 할까? 이 소리 뭔데? 폴리 아티스트가 리얼하게 만들어낸 아픔의 소리입니다. 현재 38시간째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놀랍게도 실제 누군가의 소중한 부위를 MRI로 찍었다고 합니다. 와 씨, 그걸 어떻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CG로 3배는 키웠다고 하네요. 내일까지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잘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은식의 사랑이 시작부터 더럽게 꼬였는데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앞서간 섹시 코미디, 색즉시공, 비하인드 스토리, TMI 1탄이었습니다. 2탄에도 화끈한 내용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